안녕하세요. 9981 ASMR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곧 있으면 열리는 대한민국 맥주 산업 박람회를 맞이해서 다양한 맥주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맥주는 크래프트루트의 갯배 필스너입니다. 크래프트루트 브루어리는 2017년 7월 설립된 국내 크래프트 브루어리로 속초에서 최초로 설립된 양조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 브루어리의 헬레스 라거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최초의 양조장이라고 하는데요. 동두천 브루어리가 만들어 온 문화는 군인들과 근로자,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가 결합된 수제 맥주 양조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맥주는 트레비어 우리쌀 라거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수제 맥주 양조장으로서 트레비어는 좋은 맥주로 좋은 지역을 만들자는 모토를 가지고 라거의 다채로움과 매력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루웨이 브루하우스의 크레이지 라거입니다. 블루웨이 브루하우스는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일, 라거, 스타우트 등 10종의 맥주를 생산하고 맥주 양조 설비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브루어리입니다. 아리랑 브루어리의 군드레 필스너입니다. 아리랑 브루어리는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설립된 회사라고 하는데요. 2016년 창업하여 4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6종의 수제 맥주를 세상에 선보인 브루어리라고 합니다. 다양한 맥주와 함께 곁들여 먹을 안주를 소개합니다. 네, 정말 많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먹어볼게요. 자, 그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시원하게 한번 여러가지 맥주 마셔볼게요.
맥주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맥주 산업 박람회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시홀에서 개최됩니다. 총 70여 개 브랜드 맥주 350여 종이 참가하는 맥주 산업 전문 박람회 키백스 2021 맥주에 진심인 사람들 5월에 키백스에서 만나요. 2차 사전 등록 기간이 4월 17일에서 5월 14일까지니까 놓치지 말고 할인 티켓 구매하고 전용 잔이 포함된 패키지도 받아가세요.